네, 안녕하세요. 색소폰 마상님입니다. 오늘은 터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빨리 설명을 하고 그쵸? 이렇게 너무 알려드릴 게 많다 보니까 급해서 빨리 5, 6분 안에다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좀 급하게 해서 조금 놓치는 것들이 혹은 아주 초보자분들한테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텅잉은 두라는 발음으로 합니다. DOO, 예, 두, 밀어주는 발음. 뭐 여러 가지 발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두라고 할 때가 나중에 저희가 발음을 세분화해서 8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발음을 나누게 됩니다. 아래 블로그 가시면 제 교재에 예, 그 발음법이 나뉘는 발음법이 발음법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텅잉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음별로 예, 부드러운 텅잉이 있고 중간 텅잉이 있고 센 텅잉이 있을 거고 스타카토 음을 끊어주는 것도 부드러운 거 중간 거 끊어주는 거 그리고 하프 텅잉에 대한 발음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뭐 연주하면서 그 발음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평생 발음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악기를 입안에 모시고 그냥 발음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라는 발음을 두두두두 그냥 입에 모시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입에 힘도 빠지고 두두두두 하다가 옆구리도 쿡 찔러서 발음이 훅 하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두두두두 이렇게 발음이 나오셔야 됩니다. 혀로 이렇게 움직이면 음별로 높낮이마다 닿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 위치가 다른데 그거를 혀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아티큘레이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부드러운 텅잉은 수라고 발음하는데 수 한번 해보세요. 수수수수 수수수수 혀가 입천장이나 앞니에 닿지 않습니다. 두는 두두두 두두 닿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음을 완전하게 끊어주지만 부드러운 텅잉들은 수수수수 하면 리드가 울리는데 끝까지 눌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두두두두였고 수수수는 수수수수 두두두두와 수수수수 치는 위치도 달라지죠. 끝부분, 혀 끝부분과 혀 중간 부분. 둣하고 이제 좀센 텅잉은 둣하고 밀어주는 건데요. 스타카토 계열의 티긋 발음이더라. 티가 들어가는 툭하고 잘라주는 느낌보다는 둣하고 밀어주는. 이건 다 발음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셔가지고 발음을 한다. 네, 그래서 1년부터 천천히 연습하세요. 잘 되시면 2연음. 잘 되시면 3연음. 잘 되시면 4연음. 요걸 음별로 연습하세요. 첫 번째는 연음으로 연습하세요. 음당 3번씩. 이렇게 연습하시고 잘 되시면 이제 단음별로 이렇게 그래서 혀랑 손가락이 빨라질수록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혀가 좀센것 같아 좀 딱딱한 소리가 난것 같아 하면 박자기 속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60에 4연음 60에 16분음표 시작해서 메트로놈 100까지 가요. 60에 가동을 100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에서 연습을 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신 분들 중에 투포 텅잉을 설명을 드렸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텅잉을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두 번째, 네 번째 텅잉을 대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된다. 발음은 후두 후두. 그러니까 첫 부는 음을 후, 두 번째 음을 두. 세 번째 후,
그 다음 두 하면 연결하면 이렇게 후두후두 하시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 후두후두 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설명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빨라지면 두 번째 네 번째만 텅잉을 된다 혹은 1-3에다 된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더 빨라지면 16분음표 앞에 하나만 된다. 그래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빨라지면 하나씩만 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전체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프텅이라는 게 나온 거니까 될 수 있으면 60부터 메트로 100까지 천천히 올리세요. 60부터 100까지 올리시라고 했으니까 60한 다음에 100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60을 하신 다음에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속도를 올리셔야 돼요. 보통 2-3 하고 빨라야 5. 그래서 60 하시고 잘 되시면 65. 잘 되시면 70. 잘 되시면 75. 근데 안 돼. 그럼 다시 70. 65. 이렇게 빠꾸 백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0까지 가시면 손가락에 힘도 다 빠지게 되고요. 혀에 힘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발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후두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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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었어요. 두후두 두후두 발음이에요. 두두 이것도 발음입니다. 수수수수 두두두두 두두두두 이것도 다 발음이에요. 우리가 평생 입으로 발음하고 산 것처럼 발음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야 전달력도 좋아지고 음들도 끊어지지 않고 아주 예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텅잉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 하시는 연습에다 꼭 집어넣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여기 벨 모양 있죠? 예, 그거 눌러놓으시면 제가 영상 아침에 올려드릴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누구보다 빨리 좋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동호회 가서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영상 봤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거 예. 그렇게 하시고 구독하기하고 좋아요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구글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귀찮으시더라도 로그인을 하셔야 저 마상용 수업 괜찮은데 저거 들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까먹고서 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하셔갖고 좋은 정보를 항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텅잉 연습이었고요. 저는 마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